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독이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의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각도기가 사랑한 투자자, 네, 방송을 하면서 각도기가 더 사랑하게 되는 투자자, 유한타증권의 유동원 본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의 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지금 중국에도 계셨었으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를 느끼시고 아직까지는 미국이다라고 생각하시게 된 이유 같은 게 있으실까요? 중국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요즘에 저희가 중국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중국 사야 된다는 얘기하고 네. 있잖아요. 그래도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오랜 기간 투자할 뭔가 좀 큰 변화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네. 아직까지는 사회주의 국가이고 지배구조 문제도 있고 아니면 정부 정책의 어떤 리스크가 있고 네. 신흥국이 확실하고 그럼 결국은 신흥국이라는 것은 리스크 팩터가 하나 더 들어가기 때문에 네. 당연히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고 네. 10년을 투자를 하면 1, 2년만 하면 된다. 이 개념이고요. 신흥국 네. 투자는 타이밍에 맞춰서 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서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네. 워낙 또 그렇게 돈을 버는 모습을 뭐 소로스 군단이던 네. 뭐 타이거 군단이던 뭐 다 많이 봤으니까 제가 장기 투자가 쉽지 않은 그런 투자. 그런 그 거대 그 글로벌 자본들도 신흥국 투자는 미국처럼 어떤 그냥 박아놓고 잊어버리는 영원히 투자가 아니고 시즈닝 투자.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쪽 아시아권의 그 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주로 제조업체가 집중돼 있으니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시클컬. 그럼 경기 순환에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당연히 경기 좋을 때는 너무 좋다가 아니면 그게 끝나면 그대로 바로 죽어버리니까. 그렇죠. 사실 그렇게 따져 보면은 기록적인 게 잠깐 중국에 있었던 거네요. 내수주가 알리바를 위시한 그 내수주들이 성장하면서 굉장히 장기간 랠리를 뽑은 거는 중국 시장에서 그동안 보기 어려웠던 현상 중에 하나였다. 근데 그게 이제 일단 한번 그런 종목은 있을 수 있죠. 네. 전체 인덱스로 보시면 그렇잖아요. 네. 제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6년 7년도에 네. 500% 한번 뽑아내고 그죠? 네, 네, 네. 1년 반 동안. 네. 그리고 나서 계속 네, 네. 안 좋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2014년 15년에 또 150% 한번 뽑아내고 그렇죠. 그냥 순식간에. 네, 네. 그리고 나서 또 지금 계속 흘러내리고 네. 뭐 여기서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지금 계속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보면 이제 8년 사이클이거든요. 네. 이번에 이제 2022년이 8년 뒤니까 요번에 한 번 더 땡기는 게 네. 올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고점이 낮아지는 피크라는 거죠.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잠깐 그 작년도에 조정 외에는 12년째 정도 수준의 상승이에요. 그러면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다고 느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2016년도에도 네. 똑같은 질문을 받았었고요. 네. 지금도 질문을 받고 있고 네, 네. 아직은 제가 생각하는 거품이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러니까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이 거품 때 그리고 또 한 번 꺾이고 나서 네. 재정 위기가 터졌던 2010년, 11년, 12년 이때 네. 유럽 쪽 네. 그러면서 그때 또 부양책을 왕창 쓰면서 중국이 과잉 생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네. 네. 그 시대하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네. 소비가 있다면 네. 그 소비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설비 투자를 왕창 늘려버리면 그게 바로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어떤 레거시로 남게 되고 어떤 큰 아주 안 좋은 장이 나오는 거죠. 그게 네. 중국인 거고 우리나라도 겪었었고 네. 우리나라에 그죠. 그런 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예. 실질적으로 설비 투자가 옛날처럼 그렇게
버라이어티가 안 나오지. 그 사실 공급 적체가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표현할 그렇죠. 수 있죠. 그래서 네. 그거는 거품이 아니에요. 제가 판단하기에 실수요가 있는 거고 네. 거기에 따라서 상품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기는 오지만 네. 이거는 이제 너무 꺼졌었기 때문에 오는 건데 그 이후에는 결국은 정확하게 임금 상승률과 네. 경제 성장률에 맞춰서 오게 될 거다. 뭐가? 인플레이션이. 인플레이션이. 네, 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말도 안 되게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필요 없는 데다가 설비 투자가 왕창 들어갔다. 그러면 전 걱정하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게 정확하게 2007년, 2008년이었고 네. 옛날로 따지면 뭐 1999년, 2000년, 네. 98년 네. 그 전에는 또 아시아 지역으로 따지면 그렇죠. 예. 설비 증설이 네. 엄청나게 있었던.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거품이라고 보진 않아요. 네. 예.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냥 기업들의 수익성만 보면 된다. 네. 그리고 금리와의 네. 격차를 보면 된다. 네. 우리가 항상 제가 보는 거는 기업의 ROE와 네. 국채금리의 차이. 그게 갭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고 네. 그걸 가지고 모델링을 하는 게 네. 보통 뭐 DCF 모델을 하던 네. 아니면 잔존가치 모델 제가 쓰는 걸 하던 네. 그러니까 그걸 항상 보는 거죠. 근데 지금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네. 미국의 국채금리가 2%대 후반으로 갈 거다라고 얘기한 사람 없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그거는 이제 채권 시장의 거품이 완전히 붕괴됐을 때 나타난 현상이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주식은 그렇다면 미국의 지금 현재의 평균 ROE가 나스닥이 24%가 넘고 S&P가 21%가 넘어요. 그러면 금리를 갖다가 많이 올라갔다고 칩시다. 네. 2%대까지 갔다고 쳐요. 네. 그럼 지금 갭이 18%란 말이죠. 18%에서 20%의 갭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시대가 계속되는데 주식을 안 들고 간다? 그건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오케이. 그래서 물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숫자도 계속 볼 거고 그다음에 얼마나 과잉 생산이 일어나는지도 볼 거고 네. 그래서 생산성 향상이 못 일어나는지도 확인할 네. 거고 네. 근데 지금까지는 그런 숫자들이 제가 확인이 안 돼요. 그렇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는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라는 얘기고 심지어는 중국이 2008년 이후에 네. 9년, 10년, 11년 이때 왕창 설비 투자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설비 투자를 하기는 하는데 네. 그게 옛날 같이 막 모든 걸 다 하지 않아요. 지금 이제 살아남으려면 네. 이번에 그 부동산 그 황다그룹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터지기도 하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뭔가 좀 풀어야 되거든. 그렇죠. 예. 예, 넘기려면.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게 사실은 거품을 만들죠. 그렇죠. 그걸 오히려, 보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모든 오케이. 거는 우리가 투자의 이 시나리오를 만들 때 A가 일어나야지 B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야지 C가 일어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엄청난 어떤 거품이 깨지는 장이 만들어지려면 네. 거품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예. 저는 아직까지 그 거품을 확인 못했다라는 거고 여태까지 항상 그 거품은 확인 가능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그러면 보충 질문. 네. 거품을 만들어지기 전에 반드시 과거 경험치로 보건데 공급 과잉이 생겨야 된다. 즉 설비 증설이 엄청나게 공장을 때려지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 보니까 공장 때려지는 거 하나도 안 보인다. 이제 리쇼링 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시아권도 하도 공급 과잉 뒤어가지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공장 짓는 거 별로 없다. 화학만 봐라. 공장 증설했다고 하는데 가격 안 떨어진다. 심지어 뭐. 보세요. 그 셰일가스가 제일 문제였잖아요. 미국으로 네. 따지면. 뭐 제조업체든 어떤 간에 셰일가스가 제일 많은 문제였고 그게 사실 수익성이 어떤 나라에 비교했을 때도 높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크본드 시장에 거의 대부분이 셰일가스 쪽에 에너지 기업들. 네. 근데 지금 그 기업들을 들여다보시면 컨설테이션 정말 많이 일어났고 수익률이 네. 엄청 올랐고 그 이후로 네. 네. 그러니까 한계 기업들이 조정이 된 거고 유가까지 지금 벌써 네. 근데 리그 카운트가 안 나온다. 리그 카운트를 안 풀어요. 뭐? 리그 카운트 리그 숫자 더 그 저기 뽑는 기계 뽑는 거 뽑는 기계를 안 늘린다. 예 그, 맞아요. 뭐 정체돼 있어요. 보시면 네.
이렇게 갔다가 확 떨어졌다가 여기에요. 네네네.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아 왜 투자 안 해? 투자해야지. 네. 저희 입장에서. 자 그럼 또 하나 점검. 미국의 ROE. 미국의 ROE가 과연 우리가 그냥 한국의 ROE라든가 다른 나라 국가에서 말하는 그 진짜 순자본에 대한 이익이냐, 아, 모수를 빼가지고 올린 ROE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도 또 다시 600억 달러? 하여튼 엄청나게 큰 돈을 때려 부어서 자사주 사겠다고 하니까 네. 이런 식이 되면 자사주 사고 소각하고 하는 게 진짜 저는 이걸 보면서 미국이 주주자본주의의 끝판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자기 자본을 녹여버리면 자기 돈으로 돈 주고 사가지고 네. 그럼 ROE가 올라가는 건데 이 ROE에 대한 신빙성을 얼만큼 줘야 되느냐 하는 의문이 좀 있어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소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우선 첫째는 그게 맞는 말씀이죠. 네. 그러니까 한 가지 부분은 지금 보면 상장 기업 수가 네. 네. 절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얘기죠. 자사주 매각을 해서 네. 아, 매입을 해서 아, 상장 주식수 네. 주식수가 절반이 됐다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없앴어요? 전체 기업 상장 기업들의 숫자 차트를 제가 보여드린 게 있었는데 네. 어쨌든 몇 년 전부터 대비했을 때 거의 지금 절반 수준이에요. 기업 숫자가 아닌 기업 숫자, 숫자가. 기업 숫자가. 기업 숫자가. 네. 그러니까 그만큼 얘네들은 지금 아예 그냥 공급이 없어졌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기 때문에 당연히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으로서 ROE가 높아지는 거고 네. 아니면 아예 그냥 상장도 안 하는 거가 되는 거고 네. 우리나라처럼 요즘에 막 상장 때려넣으면서 막 예. 조금 불만스럽죠? 예, 예. 그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렇으니까 당연히 네. 많이 쳐줘야죠. 네. 예.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기업들의 실질적으로 영업 마진율이 높아졌어요. 그건 인정. 예. 네. 지난 분기가 13.1%잖아요. 네. 저 본 적이 없어요. 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제가 2006년도에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2007년도, 2008년도에 당연히 분석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네. 아, 이제 곧 터지겠구나 했던 게 2007년인데 네. 그때의 그 영업 마진율 계산을 네. 뭐 우리나라든 어디든 다 마찬가지였고요. 그때 2007년도에 영업 마진이 거의 제 기억으로는 11%가 넘게 나왔어요. 영업 이익률 11%? 예. 나쁘지 않은데? 예. 아니 그 그때 네. 역대 제일 높은 숫자였어요, 그때가. 예, 예,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네. 그게 이미 꺾여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네. 그 다음 해에 전망치가 2008년도의 전망치가 13%래. 네. 애널리스트들 평균 아, 실제로는 내려오고 우아향 하는데 네. 기대치는 계속 올라가. 네. 그럼 이건 거품이잖아요. 바로 깨질 거잖아요. 주가는 계속 땡기고 네. 있었을 테고. 네. 네. 근데 그 13%는 본 적이 없는 숫자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게 대담하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근데 요즘에는 네. 지금 13.1%가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계산, 예상 안 했죠. 당연히. 예상 안 했죠. 왜냐하면 90% 네. 이상이 예상치 초과니까. 네. 네. 심지어 17% 예상치 초과니까. 예상보다 17% 초과. 네. 애널리스트들 바보 된 거죠. 17%. 그러면 초과니까. 영업 마진율이. 12.8에서 네. 뚝 떨어질 거라고 예상한 거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올라간 거잖아요. 네. 대단한 거죠. 네. 그게 실질적으로 기업이 그만큼 성장하고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그렇지. 그거는 왜 오느냐? 네. 답은 딱 하나예요.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온다. 기업들이 그 원가 구조를 상당히 혁신하면서 이익률을 계속 높이는 작업들이 계속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네. 심지어 우리가 들여다보는 가장 분석하기 어렵다는 바이오 산업도 그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약회사들이 네. 엄청난 돈을 퍼부어야지 네. 신약을 개발을 하고 그렇지 과거에 그렇죠. 그렇지. 네.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는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네. 더블 네. 계속 올라가는 거에 정반대. 네. 그래서 코스트가 계속 두 배로 늘어난 게 바이오 산업 투자인데 네. 그게 그걸 무어를 거꾸로 해서 이룸으로 되잖아요. 이룸의 법칙이라고 네. 얘기하잖아요. 네. 네. 그만큼 투자가 어렵고 네. 성공하기 힘든 게 바이오 산업인데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지금 확 바뀌어요. 왜? 그렇지. 4차 산업. 4차 산업혁명 때문에 AI라는 게 들어가고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게 들어가고 맞아요. DNA 시퀀싱이 가능하고 네.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숫자를 집어넣어서 분석을 막 때려버리니까 옛날에 3년 걸리던 후보물질 찾는 게 일주일이면 네. 된다는 설이 있던데 그러니까 뭐 하여튼 어쨌든 네. 그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빨라졌다는 거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수익성하고 연결이 바로 되죠. 네.
그래서 저는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그 이름의 법칙이 이렇게 이런 곡선이었는데 네. 이 곡선이 이렇게 되세요. 처음 봤어요. 네. 이게 벌써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이번에 코로나19도 네. 그걸 또 가속화시켰죠. 네. 왜냐하면 빨리 백신 만들어야 되니까 막 때려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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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죠. 그런 식의 지금 변화가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가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시작을 말씀드렸던 게 뱅킹 어너스트로 시작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은행권을 보는. 그러니까 그 흔히 말하는 굴뚝사는과 트레디셔널 한 네. 소비재 뭐 이런 쪽의 분석으로 시작을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서 IT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거죠. 워런 버핏도 항상 IT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잖아요. IT 안 하잖아요. 네. 2008년도에 싱가포르에 딱 가서부터 네. 애플을 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히 바뀌었어요. 시각이. 애플이라는 앱을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완전히 그때가 애플이라는 걸 아이폰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냥 아이팟 정도만 알았지. 네. 그때 2008년도? 2008년도. 그렇죠. 그때 아이팟밖에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아이폰을 딱 경험하고 나서 네. 아 이게 이제 시대가 변하겠구나 하는 게 나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은 계속 그쪽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거를 역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지금 우리가 거품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보다 실질 실적이 더 잘 나오는 이런 흐름들이 계속된다. 근데 과거에 우리가 2007년과 2008년도 경험했던 것을 감안해 보면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 대비 실질 그 영업이익률이 떨어져서 나온다. 이러면 이걸 위기의 전조다라고 할 수 있으니 그렇죠. 자 앞으로도 현재 분위기 봐서는 몇 분기 더 어닝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라는 건 이익 예상 대비 더 많이 나오는 걸 우리가 서프라이즈라고 부르니까. 되게 감사한 게 이런 거죠. 요즘에 그 생산형 물가지수가 올라갔기 때문에 네. 또 다들 애널리스트들이 또 보수적으로 봐요. 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12.8에서 13.1 갔는데 네. 지금 다음 분기는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지 아세요? 안 높였을 것 네. 같아요. 12.1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네. 13.1에서 12.1. 네. 1%포인트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이미. 이미. 만약에 그러니까, 유포릭한 네. 시대와 똑같다면 네. 13.15% 갈 거다라고 네. 때려넣고 얘기를 하고 있을 거라고. 그렇지. 지금이 분위기가 버블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안이함 그리고 부주의함 속에 빠지게 된다면 대체적으로 어닝 전망치도 위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니 사람들이 아니함이 꼭 그런 식으로 발휘되니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역으로 미국 시장의 문제를 느낄 수 있는 하나 그냥 한 단면 여러 단면 중에 한 단면은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보다 실제 이익이 떨어지는 그 시점은 조금 우려를 해야 되겠다. 그럼요. 예. 그런 시그널을 지금 하나 우리가 배운 겁니다. 예. 그래서 그게 꺾이기 전까지는 뭐 시그널 안 나오는데 자꾸 시그널 나왔다고 얘기하지 마라. 아, 라는 거죠. 그렇죠. 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분석을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지금 미국이 좀 쉬어야 될 수도 있다. 뭐 맞죠. 왜냐면 많이 땡겼고. 네. 올해 연초 대비해서 20%나 땡겼고. 네. 그리고 PER이 21배에 있는 상황이고. 네. 물론 저희가 돌려보는 잔존가치 모델 상으로 아직도 한참 더 올라가야 되지만. 네. 보통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 필요한 시기도 오고. 네. 또 과거 역사 30년 동안 통계를 해보면. 네. 보통 8, 9, 10월 달이 장이 안 좋았으니 쉬자. 네. 뭐 이 정도일 거죠. 네. 근데 그게 대세 하락장이다. 네.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것이 좋은 투자 기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네. 그럼 미국 시장에 대한 큰 조망을 한번 해보았으니 한국 시장에 대해서도 별로 나쁘게 보시지 않더라고요. 네, 네. 네. 그게 이제 데이터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한국 시장을 안 나쁘게 보시는 데이터가 과연 무엇일까? 지금 뭐 증권사들은 저 한국 떠나라 미국 가자 지금 난리거든. 네. 그렇죠. 사실 그게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2011년, 12년, 13년 북경에 있을 때 해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자들 만나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도 만났었을 때 네. 거의 한국을 잊어먹은 것 같았어요. 그 사람들이? 네. 네. 한국 사람인데? 한국 네. 너무 싫다. 정말 맨날 뭔가 터진다. 그러니까 이제 하도 많이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네. 한국이라는 주식을 투자를 하면 네. 맨날 걱정해야 된다. 네. 지배구조 문제 걱정해야 네. 되고 네. 뭐 아무튼 그런 문제들이 당연히 주가를 눌러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직까지도 배당 성향과 배당 수익률이 네. 올해 연말이 지나고 나서 내년
내년 2, 3월 달이면 다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숫자에 대한 전망이 없어요, 제가 볼 땐. 아, 지금 한국 애널이나 한국에서의 전망치가 한국 배당 얼마 나오는지가 없다. 얘기는 있는데 그걸 네.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아, 믿는 사람이 없다. 그렇지. 배당률이 꽤 높아요. 옛날보다 많이 높아졌어요. 그거는. 네. 만약에 그게 실질적인 것으로 확인이 된다면 네. 저는 무조건 주가는 튄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은행 이자의 두 배 이상이 될 테니까. 네. 네. 지금은 당연히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죠. 배당 네. 굉장히 짜게 줬으니까. 뭐 배당 성향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2006년도에 왜 한국은 리레이팅이 안 된다라는 네. 리포트를 했냐면 네. 아니 배당 성향이 12%인데 무슨 리레이팅이냐. 이익 대비 이익 거둔 거에서 조금만 주고 다 대주주가 갖고 간다. 네. 그것도 갖고 가는 올바른 방향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리레이팅을 언급해서도 안 되고 네. 하는 것은 사기자 사실. 그 정도까지 네. 세게 얘기했었고 네. 지금은 삼성전자가 어쨌든 네, 앞서서 배당 앞서서 하고 있으니 이미 벌써 풀업을 하기 시작했으니 네. 다른 기업들이 쫓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네, 네 그렇죠. 이제 배당 성향 확실히 주주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좀 쓰기 시작한 거는 맞죠. 물론 아직까지 멀었지만 지주회사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유감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즘 물적 분할과 그러니까 그 돈 필요한 건 알겠는데. 아, 좀 이건 심한 것 같아요. 이건 좀 심하고, 이거는 시장 물을 흐리는 방법이고. 사실은 그냥 신규 상장하는 거는 no problem. 자본시장에 감당해야 되는 거니까 감당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물적 분할하고, 그 전지 섹터는 워낙 돈이 많이 필요해서 이해는 갑니다만, 모 회사가 멀쩡하게 있는데 쪼개가지고 또 자회사를 세우는 해외에서 이런 일 별로 없죠.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갖다 볼 때에 있어서 네. 신성장 산업이잖아요. 네. 테슬라가 굉장히 나쁜 예를 만들어준 거죠. 가치가 네.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엄청나게 주가 띄워서, 올리고 거기다 증자를 하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그렇지. 주주들이 거기에 대한 수익을 벌어들였잖아요. 자본이 먼저 가고 실체는 나중에 쫓아왔고 그게 지금 그 산업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미국이라는 자본시장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네. 왜 우리는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제 느낌은. 그것만 가지고 네. 우리나라의 지배구조 문제가 나아진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조금 빠르다는 거죠. 네. 한번 지켜보자는 거죠. 뭐 자본이 먼저 치고 나가서 그다음에 실체가 쫓아가는 게 사실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되게 생경하죠. 기업이 있고 우리가 분석해서 거기다 자본을 붙일 거냐 말 거냐인데 자본을 붙여놓고 이제 워낙 그런 모델들이 많아 버리니까 지금 온라인 기업들에서 지금 사실 알리바바도 그랬던 거고 그러니까 요즘 장외에서 나오는 온갖 기업들이 전부 다 일단 자본 받아놓고 밸류 빵빵 쳐 주고 오히려 상장하면 밸류가 떨어질 수도 있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그게 수익성하고 연결이 안 되면 오래 못 가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쿠팡이 미국에 상장을 할 때 네. 저는 지금은 투자 못 한다. 네. 마찬가지로 테슬라도. 네. 테슬라가 뭐 벌써 몇 년이 됐었잖아요. 제가 테슬라를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건 2019년 하반기란 말이죠. 네. 네. 이미 주가가 10배 올랐는데. 그때 돼서부터 얘기를 했고 네. 그리고 또 10배 오르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뭔가 이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비전이 정확하게 보일 때 네.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이슈가 뭐 이래저래 분분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거기에 투자를 했는데 그것이 엄청난 이익으로 가져와 주면 그거는 큰 문제가 없이 네.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옛날 얘는 대주주만 좋았네 소액주주들은 바보 네. 됐네 네. 이렇게 얘가 또 만들어진다 그런 문제가 되는 거겠죠. 조금 지금 말씀하셨던 선순환으로 넘어가기에는 지금 밸류가 조금 높은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분리해서 나오는 언급되어지는 기업 가치가 네. 상당히 많이 그 영업이 잘 돌아가야지 합리화되는 정도 수준의 밸류에이션이라 네. 그건 좀 부담인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배당 성향이라든가 기업들의 과거 대비 훨씬 더 친화적인 주주 정책 이런 것들은 자본시장을 성장시킬 수 있는 총배다. 그렇죠. 이런 겁니다. 제가 과거에 93년부터 2006년도까지 들여다볼 때 우리나라의 ROE에 왔다 갔다 하면 네. 정말 경기가 좋았을 때 사이클적으로 네.
선순환적인 뭐 어떤 계절적인 요소 좋았을 때 좋았을 때 ROA가 10% 겨우 예. 에서 11% 뭐 네. 이 정도 그리고 아예 안 좋을 때는 적자 0%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 500,000 뭐 이런 네. 시대였고요 네. 그리고 나서 2000으로 확 올라갔던 게 아니 네. 올라갔었을 때 ROA가 한 14%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배당을 안 했어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자연스럽게 ROA가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일 안 좋았었을 때 ROE가 어디까지 떨어졌냐? 또 6%까지 떨어졌었어요. 네. 4%, 5%, 6%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변한 게 없었던 거죠. 오히려 네. 더 안 좋아졌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올해 계산하면 드디어 또 다시 두 자릿수로 올라가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배당을 갖다가 안 키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또 떨어져요. 아, 배당으로 해서 녹여버려야 되는 거, 자본을 녹여버려야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10%만 되면 네. ROE가 지금 십몇 프로가 나오고 10% 이상 나오기 시작했을 때 네. 그러면 그게 떨어지는 방향이 되는 거죠. 순자본이 늘어나니까 자기가 배당을 안 해주고 안에 끌고 앉아 있으니까 자본이 순자본이 늘어나는 경향이 되니까 똑같이 이익을 내도 ROE는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멀티플 더 줄 수가 없죠. 그렇지. 그건. 그런데 네. 만약에 배당 성향이 30%, 40%로 변했다. 그러면 10% 중에서 3, 40%를 주잖아요. 네. 그럼 또 다시 7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ROE가 올라가요. 네. 그 구조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올해 ROE가 10%가 나왔는데 내년도에 12%가 나온다더라. 네. 이 전망이 가능해지면 주가는 레벨업 합니다. 그러면 해외 투자자들은 지금 우리 그 본부장님이 이제 자꾸 돌리시는 거 돌리시는 게 보이는데 막 이렇게 돌리시는 그 툴에 따라서 투자를 많이 하는가 보죠. 당연히 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가 보죠. 당연히 하죠. 당연히 세탁도 가능하긴 하겠다. 그걸 만들어주면 그 숫자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든지 이렇게. 물론 이제 본질 가치하고 이격이 벌어지면 나중에 뻥 한꺼번에 터지긴 하겠지만. 아니 그게 그거를 이제 이상하게 보실 필요가 없는 게. 네. 그게 주주들이잖아요. 네. 주주들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주주한테 그렇죠. 환원을 하는 거니까. 네, 네, 네. 그럼 주가는 당연히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주주들이 네. 모든 공통적인 어떤 수혜를 입으면 그 주식은 올라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철저하게 그 해외 자본들은 주주 친화적으로 봐서 이 기업이 주주 친화적이고 주주한테 이익을 돌려주는지라는 베이스를 가지고 기업 투자에 하겠죠. 그걸 결정한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자본이 네. ESG로 많이 가잖아요. 네. ESG 중에 하나가 뭐예요? G지. 네. 남들 자꾸 E 얘기하는데 네. 저는 자꾸 한국에서는 G인데요? 네. 저는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 돈이 흘러가려면 들어갈수록 네. 그런 회사의 멀티플이 높아지는데 당연히 그건 흐름은 그로 가게 돼 있는 거죠. 네. 예. 네. 네, 오늘 재미나게 미국 시장의 그 우리가 시장을 보는 때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거품을 어떻게 체크해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미국의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의 자본시장 변화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아주 짧았지만 다양한 이야기를 농축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들어보신다면 분명히 피화되고 살이되는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까요.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 네, 유동원의 글로벌 자산 배분 랩을 유안타 증권에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저는 유동원 본부장님이 훨씬 더 큰 운용자가 되실 것 같고 한국의 대표 운용자가 되시기를 또 기원을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상품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길게 함께해 주신 유동원 본부장님께도 감사드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